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기본적으로 세 곡을 하고 시작합니다. 네. 누가 영산포에서 오셨죠? 영산포에서 누가 오셨죠? 가셨어요? 누가 영산포에서 오셨다는데? 아, 갔어요? 네? 어디 가셨어? 누가 영산포에서 오셨어? 가셨나? 나오래갖고 나왔는데 가버렸으면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래도 나온 김에 그래도 흥은 올려주고 또 들어가야 될 것 같고. 혹시 어디 오셨어요? 아 그럼 얘기를 해야지. 영산포에서 왔다고 이게 쪽팔리는데. 왜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요? 또 어?
이제 뭐라 해야 될까? 내일모레 또 이제 가을에 또 장성을 갈 수 있으니까 가까운 데로 가면 그때 오시지. 모른다고 이 먼 길을 오셔가지고. 그래도 고맙습니다. 또 멀리서 또 저를 보려고 이렇게 오신 분. 참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옛날에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경력이 좀 됐어요. 18년은 아니고 18년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경력인데 옛날에는 유튜브 뭐 이런 거 인터넷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진짜 그래도 경력에 비해서는 좀 엄청 늦게 뜬 추세예요. 제가 진짜 언제 이름을 알린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월미도에서 이제 공연했던 것이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갔어요. 그래갖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지금 보면은 경력이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이름을 참 빨리 알릴 수 있었던 것이 유튜브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여기 유튜브 찍으러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은 참 고맙습니다. 이렇게 카메라로 이쁘게 또 담아주시고 이렇게 힘든 이게 먼 길에 오셔가지고 이쁘게 또 담아주시고 이런 분들 그래도 저희보다 또 이런 분들이 있기에 또 편하게 또 모바일로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보다 이 고생하시는 우리 카메라 분들한테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될까요?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죠? 가수들은 그 카메라 찍어갖고 방송에 나오지만은 저희는 핸드폰으로 유튜브에다가 이름만 검색하면 나옵니다. 비록 방송에는 안 나와도. 예. 참 고맙습니다. 예. 제일 저를 오래 찍어주신 분이 있죠. 예쪽 카메라맨 예매전에 월미도에서부터 해가지고. 예. 고맙습니다. 예.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사랑해요. 그러면은 이제 쓰다듬는 소리 그만하고 자, 노래 한 자리 더 합시다. 자, 분위기를 올려야겠죠? 분위기 올리는 노래로 뽀뽀 한번 가자. 오랜만에 신나게 남진 씨의 뽀뽀란 노래가 있어요. 노래가 참 신난데 이것도 잘 알려주지 않는 노래입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라고 한번 신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렷 경례.